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볼살 시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시지 않나요? 예를 들면 솔로 쇼다운을 하고 있는데 상대편을 만났어. 근데 애가 무빙이 조금 이상해. 마치 굉장히 컴퓨터가 하는 것처럼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그런 플레이어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하다가 어크 떠가지고 같이 그냥 꺼버렸거나 뭐 갑자기 오류가 떠가지고 브롤스타즈가 꺼진 경우라든가 뭐 다양한 이유로 그렇게 좀 AI가 대신 플레이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AI 자체가 실제 솔로 쇼다운에서 몇 등까지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방식 같은 경우에는 관전 기능을 활용을 해서 AI가 플레이하는 장면을 제가 지켜볼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의 쇼다운 맵 같은 경우에는 플라잉 판타지거든요. 요 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레온으로 좀 플레이를 했었을 때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레온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팀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원들한테 민폐니까요, 솔로 쇼다운으로 진행을 할게요. 이건 뭐 어차피 지더라도 제 트로피 떨구는 거니까요. 관전 같은 경우는 제 부캐로 진행을 하고요, 바로 한번 들어갑니다. 레온 플레이 들어갈게요. 두둥. 자, 시작했고 바로 관전 들어갑니다. 이대로 게임을 꺼주면은 AI가 대신 플레이를 해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오, 봐요. 시작하자마자 레온이 바로 들어갑니다. 과연, 일단은 무빙이 예사롭지 않거든요?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오토 브롤인데? 자동 브롤 뭐야, 이거? 자, 일단은 상자 하나 모았고요. 이게 AI가 말이죠. 이게 판단은 조금 그런데, 피지컬은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컴퓨터가? 이거 봐, 다 피한다니까? 자, 일단은 한 명도 안 죽은 상황. 자, 일단은 첫 번째 레온 플레이 바로 죽었습니다. 좀 생존력이 좋은 걸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판은 한번 팸으로 진행해봅시다. 자, 플레이 갈게요. 출발. 자, 매칭 잡히자마자 바로 끕니다. 또 오케이. 자, 이번에는 팸이 그 궁극기도 있기 때문에 생존력이 나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자, 들어갔습니다. 우와, 일단은 상자 잘 찾아서 갔어요. AI 휴지 가자. 야, 뭐해? 아니, 큐브를 깨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얘가 피지컬은 좋은데 판단력이 극혐이야 진짜. 오케이, 일단 한 명 잡았다. 오, 10등은 벗어났어요 최소. 7등. 그렇지. 자, 일단 궁극기 깔았고요. 뭔데? 생각보다 잘하잖아. 아, 다만 이거는 1등은 절대 못하겠네. 파워큐브 자체를 아예 못 먹어가지고. 자, 피해라. 무빙.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두 번째 판은 6등을 했습니다. 아까 레온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좀 저도 실제로 좀 궁금했었거든요. AI가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과연 몇 등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좀 있었단 말이죠. 이거 아무래도 트로피가 높아서 좀 빡센 것 같은데 트로피 낮은 걸로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타라로 한번. 이번에는 타라 트로피가 130개밖에 안 돼서 이거 할만할 것 같은데. 스타파워는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그림자 치유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바로 관전 들어가요. 나이스. 오, 이번 판은 타라 제발 좀 파워큐브 좀 먹어주라 진짜. 그렇지. No. 먹어. 오케이, 먹었다. 드디어 첫 파워큐브. 자, 리코와의 상대인데. 아니, 리코는 좀 빡세다. 제발 피해줘. 무빙 좀 해줘. 피해복해 멍청아. 빠져. 이거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단 말이에요. 할만할 것 같아. 자, 이번에 이게 위치가 일단 중요해. 빡센 애들 안 만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발 타라야. 오케이 좋아. 진짜
상대편 예 진을 만났고 지금 현재까지 오 다른 애가 잡아줘가지고 오 야 이거 이번 판 나쁘지 않겠는데? 일단 파워큐브도 하나 먹었고 자 제발 이래라 인공지능아 오케이 오, 야 크로우는 조심해 오 설마 그거 밟을 줄도 알아? 오케이 일단은 피저 피해버 가지고 오 존버도 할 줄 알아 대박 오케이 잡았어 뭔데 파워큐브 4개 자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오! 뭐야 자 4위 단숨에 그리고 파워큐브 6개 이거 1등각 잡히는 거야 설마 레알? 오 대박인데 그리고 레온 사우도 오케이 궁극기 뱀 치유 타락까지 진짜 1등각 잡히겠어 이거 야 잠깐만 무빙 아우 아까봐라 와 그래도 미쳤다 와 저는 솔직히 5등 이상 절대 못할 줄 알았는데 이걸 해내네요 3등까지? 자 그러면 이번에 몸빵이 완전 땅땅한 로사는 어떤 느낌일까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로사 궁극기 쓰면은 솔직히 무섭거든요? 궁극기 키고 들어오면 빡세요 생각보다 자 일단은 파워큐브 좀 많이 먹어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파워큐브 관심이 없죠 얘가? 오케이! 하나 챙겼어 이번 판 로사 괜찮다 야 근데 직진밖에 몰라 잡아줘 제발 일단 피해복 좀 해라 로사야 오케이 일단 잡았다 이게 진짜 피지컬은 나쁘지가 않다니까요 오케이 피해주고 야 알파고 무빙 들어간다 야 잡아 글로 무빙 치지 말고 자 그렇다면 요번에는 역으로다가 제 부캐를 인공지능으로 돌리면은 그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왜냐면은 부캐 같은 경우는 트로피가 53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이게 만약에 AI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인공지능들이 피지컬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지금 불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상대하기 굉장히 버거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과연 53 트로피 쉘리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뭐야 안 움직이잖아? 아 야 이거 대박이네 이것도 처음 알았다 야 이거 슈퍼셀 역시 다 이거 알고 있던 거네 그지 이거 점수가 너무 낮으면은 아예 AI 자체가 작동을 안 합니다 아예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몇 점까지 AI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까 타라 같은 경우에 130 정도 됐는데 작동이 됐단 말이죠 기준이 한 100점 정도인가? 그럴 것 같은데? 야 이것도 새로운 사실 알았네요 물론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한 100점 정도 아래까지는 AI 자체가 작동을 안 합니다 아예 좀 악용될 수 있는 소지 자체를 예, 없애버린 것 같아요 슈퍼셀 쪽이 확실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슈파이크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트로피가 478개거든요 저 여기서 아마 꼴등하면은 타격이 겁나 클텐데 인공지능 달린 우리 슈파이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뭐 꽤나 높은 트로피 구간에서 예 인공지능이 플레이하면 또 어떤 느낌이 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파이크야 좀 잘해보자 플레이 갑니다 오케이 자 돌렸고요 여기서 이제 관전 들어갑니다 관전 자 껐고요 바로 AI가 이제 플레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제발 자 그래 오케이 배치 나쁘지 않다 일단은 그거 파워큐브 좀 먹어라 나이스 슈파이크야 어디가 그래 그거 먹어야지 형 놀랐잖아 피지컬은 믿을만해
뚜시 뚜시 뚜시. 야 제발 개돌하지 말고. 어우 그렇지 무빙. 오늘의 결론, 게임은 내 손으로 합시다.